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매장에 손님이 없어요. 오셔서 커피도 한잔 드시고 컴퓨터도 하나씩 사가세요. 아시겠어요? 암튼 사태가 조금 잠잠해졌다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아주 선명하게 현재 진행형인 만큼 나라님들께서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독컴퓨터 시청자분들도 손 꼭 잘 씻으시고 모임 피하시고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5월 추천 견적 영상이에요. 다행히도 저번 달보다 부품 가격이 조금씩은 내려갔어요. 국내 한정으로 상황이 좀 잠잠해져서 그런가 가격이 내려가긴 했는데 환율 변동이 크지 않다면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씩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뭐 사실 가격 하락이 일시적인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다들 아실만한 그런 큰 유통사 말고 조금 작은 곳들, 저도 건너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작은 유통사들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부터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내일은 아니지만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텐션이 다운되니까 얼른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신 항상 드리는 말씀을 빼놓을 수 없겠죠. 첫 번째,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 견적 영상에선 SSD 한 개를 기본으로 구성했습니다. 넉넉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SSD 용량을 늘리시거나 하드디스크를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부품 가격은 매일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나온 부품 가격과 여러분들이 실제 구매하실 때의 부품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품 회사나 총판 쪽 상황에 따라 부품이 품절나는 경우도 있어서 부품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전부 조립비, 소프트웨어 세팅비,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부품 가격이에요. 일반 사용자라면 체험판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거면 무조건 정품 인도를 구매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20만원대 견적입니다. 에슬론 3000G를 사용한 인터넷 강의 및 간단한 사무작업에 적합한 본체예요. 보드와 램, SSD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했으니 한번 구매해서 걱정 없이 쭉 쓰기에 정말 좋죠. 다만 SSD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면 동종 제품 240기가 혹은 MX500으로 변경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파워도 저희가 사용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 못 믿어오시면 맥셀리트의 500W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럴 경우 가격은 좀 더 뛰겠죠. 30만원대 견적입니다. 20만원대 견적과 같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견적인데요. 3000G에서 성능이 한참 올라간 3200G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엔 2200G 제품을 구성했었는데 슬슬 단종 수순이기도 하고 가격 차이도 만원이 채 안 나기 때문에 3200G로 넣었어요. 이 견적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CPU를 3400G로 올려주세요. 30만원대 견적은 20만원대 견적에서 SSD와 파워도 한 단계씩 올린 견적이라 안정성도 추가로 확보한 견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0만원대 견적입니다. i3 9100F와 RX570을 결합한 초가성비 게이밍 PC예요. 이 견적부터는 인기 게임, 롤, 배그, 오버워치를 옵션 타협과 함께 원활히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렇다 보니 부품 재고가 종종 동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보드는 ASUS의 H310 제품을, 그래픽카드는 히스 혹은 MSI의 RX570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는데 최근 들어 RX570 제품들의 불량률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 견적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만원대 견적입니다. 5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견적이에요. 가성비만 따지면 50만원대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순 성능 자체는 훨씬 좋아요.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같은 옵션일 때 프레임이 더 잘 나오고요. 옵션을 더 올려도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죠. 게임 성능을 조금 더 중시한다면 50만원대보다는 60만원대 견적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게임 성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을 더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70만원대 견적 사면 된다. 이겨내 이기라.
70만원대 견적과 80만원대 견적은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1번 견적은 1650 슈퍼를 사용했고요. 2번 견적은 그래픽카드가 1660으로 올라가면서 CPU 쿨러도 같이 넣어줬어요. 일단 두 견적에 공통되게 구성된 3500이라는 CPU는 6코어 6스레드 제품으로 4코어 4스레드의 9100F보다 훨씬 여유로운 컴퓨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두 견적 모두 램을 순정 3200짜리로 넣어놨으니 공짜 램오버랑 똑같은 거죠. 혹시라도 본인이 직접 램오버를 하기가 두렵거나 번거로우시다면 타이밍은 좀 처지지만 클럭은 3200인 이메이션, 팀그룹, 마이크론의 코론 램들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에 초점을 두신다면 1번 견적을, 게임 성능에 올인이면 2번 견적을 구매하셔야겠네요. 80만원대 견적은 인텔과 AMD 둘로 나눠서 구성해봤습니다. 어? 왜 이번에는 인텔이랑 AMD 둘 다 같이 내주는 거야? 하실 텐데 인텔이랑 AMD 둘 다 사랑하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픽카드는 두 견적 모두 동일하게 1660 슈퍼가 구성됐고요. 사실상 3500과 9400F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두 제품 모두 6코어 6스레드로 동일하지만 3500은 순정 3200램을 지원하면서 가져가는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 게임용으로만 따지면 하위 1% 프레임에서 9400F가 이점이 있는 상황이니 구매자분의 취향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9400F 가격이 미쳐가지고 그냥 닥치고 3500 이랬을 텐데 가격이 적정선으로 돌아와줘서 9400F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견적 모두 SSD가 500GB로 업그레이드 됐으니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가 50만원대부터 80만원대까지 이 마이크로닉스 M60 케이스를 구성해 드렸는데요. 진짜 제가 장담하건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 정말 혜자인 케이스예요. 이 M60 제품이 재입고되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메인보드 SATA 포트 간섭도 해결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90만원대 견적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9400F 가격이 확 내려가서 경쟁력이 있어진 견적이에요. 9400F와 2060 정도면 부품 가격 100만원 이하에서 구매하기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9400F가 가격으로 트집 잡히던 제품이지 성능 가지고 까이던 제품은 아니니까요.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3500X와 2060을 사용한 게이밍 PC예요. 3500X는 3600에서 딱 멀티스레딩만 끈 제품이라서 스레드 수가 줄었으니 게임이 아닌 렌더링 같은 멀티코어 활용 작업에선 성능이 밀리지만 게임 성능에선 정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제품이에요. 거기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순정 3200램 덕분에 공짜 성능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견적입니다. 90만원대 9400F 견적과 비교했을 때 동급에서 살짝 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원대 3500X 견적은 조립비와 세팅비,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만원대 후반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품 윈도우를 추가하면 약 20만원 정도 더 올라가겠죠. 다음은 110만원대 견적입니다. 9600KF와 2060 슈퍼를 조합한 견적인데요. 진짜로 게임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견적에서 그래픽카드 정도만 조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9600KF는 9400F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오버가 가능하다는 점 외에 게임 성능 역시 좀 더 좋습니다. 2060 슈퍼도 성능만큼은 확실한 제품이죠. 그래서 선택했어요. 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드를 365 박격포를 안 쓰고 왜 360 박격포를 쓰세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PCI 슬롯 개수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확장성에서 365가 360보다 안 좋습니다. 약간의 확장성 확보해 놓는 게 좋겠죠. 120만원대 견적입니다. 3600과 2060 슈퍼를 조합한 견적인데요. 3600과 9600KF 둘의 게임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지만 게임 중 미세한 끊김의 척도로 볼 수 있는 하위 1% 프레임에선 9600KF가 약간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3600은 순정 3200램을 사용하시면 공짜 램오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라 6코어 6스레드인 9600KF보다 렌더링, 편집 등의 멀티코어 작업에선 훨씬 더 우세합니다. 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130만원대 첫 번째 견적입니다. 아까 110만원대 견적에서 설명해 드릴 때 게임만 하실 거면 이 구성에서 그래픽카드만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를 2070 슈퍼로 올려서 어딜 가던 꿀리지 않는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고요. 파워도 한 단계 올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이머라면 이거 아시겠어요? 130만원대 두 번째 견적입니다. 이 견적은 120만원대 3600과 2060 슈퍼 견적의 업그레이드판인데요. 램을 32기가로 늘리고 보드를 한 체급 올려서 원컴 방송에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원컴 방송을 안 하는데 램을 32기가로 사려고 한다, 그 돈으로 차라리 그래픽카드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0만원대 견적입니다. 3700X CPU를 사용한 원컴 방송용 견적이에요. 3700X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라서 6코어 12스레드인 3600보다도 부하를 훨씬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코어빨로 밀어붙여서 렌더링 같은 멀티코어 특화 작업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130만원대 3600 견적과 동일해서 게임 성능도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만원대 2번 견적입니다. 이 견적은 아까 전에 제가 드린 이야기, 방송 안 할 거면 램에 투자하지 말고 그래픽카드나 올려라 를 착실하게 실천한 견적입니다. 150만원대 1번 견적에서 램에 투자된 비용을 줄이고 그래픽카드에 투자해서 2070 슈퍼를 소나기에 쥔 견적이에요. 2070 슈퍼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게이머가 써도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80부터는 까오값이 너무 껴있어서 쓰기가 좀 그래요.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 160만원대 견적입니다. 든든따리 9700KF를 사용한 견적이고요. 2070 슈퍼를 구성해서 게임 성능도 확실한 견적입니다. 9600KF에 2070 슈퍼를 물린 견적과 무슨 차이가 있냐 물으신다면, 6코어 6스레드인 9600KF에 비해 코어가 8개로 늘어난 9700KF에선 모든 작업에서 약간씩 성능 향상이 있고 게이밍에선 게임에 따라 꽤 큰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0만원대 견적은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래픽카드는 동일하니 사용 용도에 따라 정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견적은 9700KF를 사용한 완벽한 게이밍 올인 견적이고요. 두 번째 견적은 3700X를 사용해서 게이밍과 작업 둘 다 잡은 견적이에요. 3700X는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라 9700KF에 비해 게이밍에서 약간 밀릴 순 있어도 렌더링, 인코딩 등의 작업에선 9700KF가 범접할 수 없는 성능을 발휘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매 용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구매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작업까지 잡은 3700X 견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20만원대 견적입니다. 9700KF가 오버뽕이 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주 그냥 CPU판 문명이야. 거기다가 자동 오버클럭 적용 기능을 지원하는 ASUS의 프라임 Z390A 보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오버 편의성도 확보해 놨습니다. CPU의 발열을 잡기 위해 ID 쿨링에 3열 순행 제품을 구성해 놨고요. 그래픽카드야 뭐 말하면 주둥이 아프지, 뭐 2080 슈퍼를 구성해서 게이밍 성능도 완벽합니다. 이 견적이면 뭐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240만원대 견적입니다. 3900X를 사용한 3사 동시송출이 쌉 가능한 견적입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영상의 링크를 더보기에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려더기의 유튜브 초짜 시절 그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솔직히 그게 핵심이다. 인정? 인정. 아무튼 12코어 24스레드의 3900X 제품은 3사 동시송출에도 CPU 로드율이 굉장히 넉넉했고요. 렌더링이나 인코딩 등 뭐 너무 뻔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앞자리가 3이 됐어요. 이제 310만원대 견적입니다. 9700KF를 사용한 오버클럭용 견적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램이고 쿨러고 그래픽카드고 파워고 뭐 죄다 거의 끝판왕 직전인 애들로 넣은 견적이에요. 오버클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견적이다 보니 파워를 시소닉 제품으로 구성해 놨고요. 쿨러도 CLC280을 사용해서 쿨링 성능 하나는 제대로 확보해 놨습니다. 무엇보다도 2080Ti 덕분에 게임 성능도 그냥 지대로예요.
마지막으로 380만원대 견적입니다. 9900K와 X73 2080Ti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그냥 끝판왕이에요. 아주 뜨거운 친구 9900K와 급발진을 막아줄 크라켄 X73 쿨러를 사용했고요. 지스킬의 튜닝램과 MSI의 2080Ti 제품을 사용해서 그 어떤 면에서도 아쉬움이 없는 완벽한 견적입니다. 하지만 주문이 안 들어오지.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이렇게 5월 견적 영상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바로 지금이 컴퓨터를 사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집에서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권장되는 요즘 상황에 게임이 끊기는 컴퓨터가 있다면 좀 아쉽겠죠. 환율도 언제 요동칠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요 상황이 언제 더 악화될지 모르니까 살 거면 최대한 빨리, 미룰 거면 내년까지 요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AMD고 인텔이고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죠. 인텔 쪽 신제품이야 아직 소식 드린 게 없는데 AMD 쪽 신제품인 3100과 3300X는 뭐 저희가 뭐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테스트를 다 해봤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매장에 있는 9100F, 9400F, 3500, 3500X 이런 것들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빨리빨리 팔아야죠. 그죠? 아무튼 이번 견적은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견적에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려도 컴퓨터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어요?